야, 하늘 푸르는 것 좀 봐요. 물소리 좋고 공기도 좋고, 야, 진짜 가을이네. 자,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이 마을에 피카소를 찾으시면 돼요. 피카소요? 피카소는 화가인데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가보시죠. 네, 오늘은 왠지 눈이 호강할 것 같은 날입니다. 화가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안 보이는데. 어? 저 아버님 계시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예. 할머니 세포 아니에요? 저 그 사람 봤습니다. 피카소 화가분이 여기 근처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어? 아세요? 네. 소도 그렸어도 네. 소가 나올 것 같아. 여기 저 보이는 하우스 안에 가시면 돼요. 아, 하우스에 있어요? 예예예, 예, 예. 하우스에 계세요? 계십니까? 예.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서산에 피카소인가요? 에이, 피카소는요, 무슨 그냥 그림 조금 그리는 거죠. 취미로 저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소문난 화가 유병일 아버님입니다. 야, 하우스의 그림이라. 우와! 이야! 이야,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미술관인데요? 미술관 같네요. 이야. 어, 너무 놀랐어요. 예. 이게 다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정말 수준급 실력이죠? 틈틈이 그려온 그림도요. 전시회도 여는 서산의 화가시더랍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사진 같아요. 충무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승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왕이면 그 승무를 한번 좀 그려보자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림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나 봐요. 아, 그림을 뭐 제가 어떤 별도로 공부를 한 건 없고요. 그냥 네. 취미로 오래전부터 이제 했죠. 그래서 취미를 조금 자기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갖다 보면 어느 분야든지 다 최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림도 열심히 그리다 보면 뭐 안 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터득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네, 그저 좋아서 시작한 그림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사실 아버님의 부러움은 농부랍니다. 농사일 힘들 때도요. 붓을 잡으면 모든 게 다 치유가 되신다는데요. 자, 그래도 본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아, 이게 체리나무예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나무들이 다 지금 반은 죽어 있어요. 이 나무를 보면 이게 지금 이파리 높고 그다음에 다 말랐죠, 이렇게. 그죠? 가지가 다 말랐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냉해 탓에요. 피땀 흘려 가꾼 밭이 망가졌지만요. 포기는 없습니다. 더 나은 날을 위해 상한 나뭇가지를 자르시는데요. 돕는 제가 다 속상했습니다. 내려오게 된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눈을 다치게 됐어요. 조금 늦었더라면 눈이 이제 실명도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그래서 뭐 눈치우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 모시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편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와서 이제 여지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잘 살아보려고 애쓴 만큼요. 직장인으로 성공한 아버님은요.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으셨답니다. 바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 혼자 고향에 내려온 지도 벌써 11년째랍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밤 까고 계셨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세요? 93세시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위험적이니 어떡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님. 사실 얼마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답니다. 70년간 함께한 남편을 향한 그리움. 그 마음을 달래주는 건 아들
분이라죠. 우리 아들 소리 아주 정말로 글랜 소리 한마디 않고 저 어메 치닥거리 하는 거 보면 딱하지. 그럼 할아버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사진 이렇게 그려다는 거 보여. 저게 그려다 놓았슈. 어머, 저 진짜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 이야, 정말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멀리서 보니까 진짜 사진 같아요, 이게. 와, 진짜 그리신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어머님은 섭섭하시겠네요. 왜 아버님만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 네. 서로 마주 보시게.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경직되거든요. 그림은 내가 이제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비싼 돈 받고서 제가 저 성형수술을 살짝 했죠. 아니, 이건 뭐예요, 형님? 우리 어머니 대상포진이 와 있는데 네. 환부에 바를 수 있는 이제 민간요법 진득찰이라는 네. 그 풀을 비워가지고 말려서 삶은 거예요. 서산의 허준 선생님. 네, 말 그대로 서산의 허준 선생님. 어머니를 위해서요 동의보관까지 공부하셨다는데요. 몇년 전부터 노환과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다가요 거동마저 불편해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요 매일 약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발라주곤 합니다. 야, 이제 곁에 아들 없으면 안 되겠네요. 아들이 최고 아니? 어머니가 좀 건강하셔서 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좀 사셨으면 나는 그게 바람이죠. 어머니와 오래 함께 살고 싶은 아들이요 가장 신경 쓰는 건요 바로 음식입니다. 저녁 식사도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씹는 게 좀 많이 좀 어려워서 이런 건 그냥 입에 넣기만 해도 녹으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제일 쉽잖아요.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 이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요 아들이 나섭니다. 어느덧 정성 가득한 어머니,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진지 잡수세요. 된장찌개 좀 잡수셔봐. 주인공의 신경은 온통 어머님을 향해 있었는데요. 어머니 그 계란찜 좀 잡수세요. 아들의 성호에 겨우 한 술을 드시더라고요. 여기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좋지. 그냥. 그만 먹어야 나. 어머니 지금 식사 다 하신 거예요 벌써? 네. 속이 좋지 않구만 그래요. 요즘은 조금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뭐야 저 차려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이제 어머니가 생선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특히 이제 뭐 해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내일 제가 기운 나시게 맛있는 거 좀 해드릴게요. 기대할 거예요. 네, 어머니 기대에 부응해야겠죠. 열심히 준비해서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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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뭐야? 생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와. 네, 오랜만에 활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여전히 입맛까지.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해산물을 가득 준비한 오늘의 출장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출장 요리는요, 바로 순살 게장 덮밥입니다. 순살로 한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아주 잘 잡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장. 딱 맛술, 네. 마늘, 생강 이 네. 정도만 있으면요 바로 집에서도 충분히 게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특제 간장 마늘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도전해 보실까요? 특제 간장을 게에 와 구워준 뒤요 숙성을 거치면 간장 게장이 완성인데요 숙성 시간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게딱지를 따로 간장을 쫙 구워주면 금방 후다닥 숙성됩니다. 자, 보고만 해도 군침 도는 게장을 밥 위에 얹고요. 참기름과 깨로 마무리하면요. 이가 불편한 어머님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순살 게장 덮밥입니다. 이번에는요. 진짜 부드러워서 바지락 완자탕입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지락이에요. 새롭게 예. 제가 예. 완자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최대한 육즙이 빠지지 않게. 네, 가장 중요한 바지락을 잘 익혀주고요. 다진 채소를 잘 볶아준 뒤에 바지락, 쌀, 다진 고기, 전분과 함께 잘 섞어서요. 반죽을 쫀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요 모양이 다 나오죠. 처음 들어오는 거 끝에 들어오는 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네, 완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 달걀물을 부어서 마무리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다는 바지락이 완벽하게 변신했죠. 바지락 완자탕입니다. 이야, 아유, 난 이순신 장군이 몰고 오는 줄 알았어. 저희 할아버지도 이가 없으셨거든요. 아, 근데 방어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탕탕이처럼 방어회를 이렇게요? 가져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초밥을 줘서 드렸는데 너무 잘 드셨어요. 아. 입문밖에 없으신데도. 네,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께 자주 해드렸던 초밥을요 어머니께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진 광어하고요 연어를 올린 광어 탕탕이 초밥이 완성됐고요. 오랜만에 동생도 놀러 온다고 해서요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그림만큼은 아니지만요 제 초밥배도 꽤 아름답지요. 자, 이제 맛있게 드실 순서입니다. 조심조심. 어머니, 네, 이거 어서 오십시오. 진짜 맛있게 됐네.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는데? 어머님이 잘 드셔야 하신데. 네. 게장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이빨함 주실까봐 순살 딱 짜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봤어요. 네,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 입맛에 맞으시는지요. 숟가락을 정말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맛있게 잘 잡히시네. 네, 한 그릇을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이가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회 막 부드럽게 다졌어요. 그래서 초밥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네, 제가 이 맛을 요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맛있게 드셔주셨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한 그릇을 뚝딱 드셨습니다. 진짜 잘 드셨는데 제가 맨날 해드리는 밥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죠? 건강하게 사랑 오래오래 살아요. 살아요? 같이? 네. 어머니 사랑해요. 농부이자 그리고 화가이자 또 부모님을 모시는 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건강하고 빛나길 바라겠습니다.